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대비해서 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약간 혼조세 양상입니다. 다우존스는 보합이고요. 나스닥 0.07% 상승. 반도체 지수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2.44% 상승. 독일은 0.77% 상승. 자, S&P 500 마이너스 0.19%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절한 그런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좀 가다가 플러스권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펴놓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선물은 좀 더 빠져서 마이너스권으로 종료됐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크게 흔들림 없이 마무리됐으니까 월요일날 한번 잘 지켜보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상당히 흔들림이 좀 많았습니다. 자, 전 세계는 하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중국이 빠져서 미국 선물이 빠졌는지, 미국 선물이 빠져서 중국이 빠졌는지 몰라도요, 우리나라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전전일, 그러니까 춘절 끝나고 상당히 미국 시장 상승폭을 반영해서 상승 시작했는데요. 크게 밀렸어요. 그 부분이 유동성을 회수했다. 44조 규모로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좀 상승폭 반납한 상황에서 전일도요. 여기 보시면 시초가가 마이너스 0.37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1.12죠. 자, 더 밀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분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중국 밀릴 때 같이 밀리고요. 미국 선물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올라서인지 미국 선물이 올라서인지 몰라도 미국 선물과 중국이 같이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해내는 모습이거든요. 전일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왔었고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저께. 자, 20일 크게 무너지면서 야, 시장 본격적인 조정인가 했는데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이 대량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당겼으니 일단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추가 상승을 하려면 월요일날 개장 전에 미국 시장이 선물이 시작되는데요. 전일은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좀 있었을 텐데 뭐 비교적 큰 흔들림 없이 마무리됐으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코스닥도 2% 넘게 빠지다가 그래도 0.24%로 낙폭 축소, 코스피는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그 이전에 3거래일 동안 강하게 그래도 사주던 외국인이 매도폭 크게 나왔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하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은 미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1.3%대로 미 국채금리가 막 들썩들썩 하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몰리지 않을까 자금이 그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주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우리나라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일을 이탈했음에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반등을 하는 모습은 양호했다. 자, 이것이 추가로 더 상승을 해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강하게 20일선 다시 회복을 해내야만 시장이 이 박스권을 과연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인지 그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만약에 힘없이 다시 대밀려버리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랑기님도 어서오시고 자철님도 어서오시고 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DRAM 가격 강세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그랬습니다. SK하이닉스가 5%대 상승을 해내는
기염을 어저께 토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과연 여기 고점 부위를 돌파하면서 신고가권으로 52주 신고가권으로 갈수 있을지 여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20일을 이탈하는 모습. 그죠? SK 하이닉스 좋지 않았는데 강하게 양봉으로 거래량 실으면서 20일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 성향의 전기전자 자동차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도주는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쪽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5G 섹터가 좀 반등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시장 크게 흔들리니까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 라는 소식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 같은 다날이 크게 밀리면서 같이 핀테크 쪽 그리고 이커머스 쪽 동반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장 초반 중반 코스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시피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라든지 리노공업 이러한 종목들은 닥터케이가 평소에도 조금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에 상당히 강한 상승. 자, 그렇다면 이제 주요 종목군들 한번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트렌드로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강하게 가기 당분간에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0만 전자 당분간 가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트렌드 8만 5천원권 이상을 강하게 아까처럼 SK 하이닉스처럼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그 이유를 논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를 매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 고점대에서 물려서 있는 분들은 상당히 큰 손실 나고 있는 중이죠. 15, 6% 이상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제 주변의 지인도 그래요. 6만 원대 팔았다. 6만 원대 삼성전자. 그런데 언제 샀는 줄 알아요? 이거 9만 6천 원 가는 날한 3천 원 밑에서 사서 3천 원 올라간 것보다 그들 꼬꾸라졌습니다. 그 기준은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하면 대입이 딱 되는 거거든요. 내가 6만 원에 팔았는데 이날 샀는데 조금 올라가다 빠지더라. 이것이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동매매하는 일반인 투자자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겠죠. 삼성전자 하니까 덜렁 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시총 1위 최고의 종목인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55,000원대 닥터케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지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물린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더 좋을 것이다 했는데 뭐 강하게 추세 좋게 가다가 전일에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LG전자는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LG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과 같은 LG 계열 그룹사들이 상당히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MC 사업부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휴대폰 부품 관련 부분을 러시아 국부 펀드가 인수 의사가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일은 좀 흔들리니까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20일에 이탈하는지 여부 잘 봐야 되겠고,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닥터키는 여기 인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일단 차익 실현 잘 하고 나왔고요. 조금 어중간한 변곡 좀 보이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아직 계신 분이라면 좀 흔들릴 때 차익 실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고점 찍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모양이 비슷하죠. 자, LG 디스플레이가 전고점 인근이긴 한데, 수급은 기관이 많이 사 들어오고 있고, 전일도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만, 과연 신고가 권으로 갈 것인지, 그죠? 52주 신고가입니다. 권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주춤주춤거리면서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처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으러 갈 것인지 잘 주시해야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전고점 돌파한다면 더 홀딩이고요. 20일 이탈한 조짐 보이면 좀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챙겨보고 있는데요. 파콘님과 랑기님이 종목 상담 해 주셨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물타서 14만 7천원입니다. 리드코프 물탔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다 이거겠죠. 6,900원. 자, 그럼 박셀바이오 한번 보죠. 박셀바이오 물타서 14만 7천원이면 저기 더 위에 섰겠죠. 본전 오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먼저 딱못 박아서 말씀드리고요. 본전 오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추세 좋게 가던 박셀바이오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고요. 자, 여기서 양봉을 세웠으면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강한 추세 끝나는 겁니다. 자, 몇 번, 박스권 이루다가 깨지면 이거 던져야 되는 거죠. 물탔다 이거죠. 손실 크게 되는 겁니다.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60일도 깼죠. 이제 20일, 60일이 초강력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12만 3천 원권 때는 상당히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물타기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로 하락하기가 더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나올 때 12만 3천 원권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십시오. 가다가 밀리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리드코프. 본인이 혼날 거 알고 계시면서 행동을 왜안안 옮기시죠? 닥터케이는 손절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다음 또 다른 매매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일 뿐인 겁니다. 그죠? 내가 손실 잊기 싫다고 그 종목 꾹 쥐고 있는다고 다시 본전 내지는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냉정한 겁니다. 주식은 냉정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서기 힘든 겁니다. 6,900원. 12월 달에 매수하셨다. 6,900원. 자, 여기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산 가격대는 크게 뭐 잘못 샀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 권역이긴 해요. 12월 며칠 날 샀다 했습니까? 12월 17일. 여기 돌파할 때 샀다면 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죠. 자, 지지저항을 아신다면, 여기는 뭐다? 볼래요? 동그라미 한번 그어볼게요. 이 지지저항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가다가 여기 인근 가니까 그대로 밀려버리죠. 그 앞전에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여기 가다 밀렸죠. 17일에 샀다 했으니 여기 갖다 밀리면요. 이렇게 크게 밀리면 들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기 앞전을 봐도 여기 저항이 많이 있죠. 아, 밀리는가 보다. 한 3일 오르고 운봉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일부 차익 실현했어야 되고요. 좋다 이거죠. 반등했는데 또 꼬리 달면서 밀리죠. 여기서는 반드시 일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윗꼬리 쪼삐단 거 이거는 뭐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쪼삐단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랑기님, 저번에도 강의 들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 윗꼬리는 뭐다? 그렇습니다. 저항이에요, 저항. 그럼 아랫꼬리 이건 뭐다? 그렇습니다. 지지예요, 지지. 그죠? 에이, 지지지지. 그거 말고요. 그죠? 지켜주는 지지. 농담입니다. 여기 봐요. 끌어당기죠? 여기 인근 가니까 끌어당기는 시도가 자꾸 나와요. 근데 한번 크게 무너뜨렸죠? 다행히 여기서 튕겨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일단, 저항의 역할을 하는 여기 부위를 뚫고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위에 또 저항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를 나눠본다면, 이렇게 절반 정도를 나눠본다면, 박스권 상단이에요, 하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럼 여기 상단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강하게 올라타야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대밀려버릴 때 만약에 이번에 6350은 깨지죠?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지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크게 지지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추가 상승해서 6000 800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보시고, 돌파를 한다면 7,000원, 7,2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으나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 성향이니까 강하게 6,700원, 여기 6,8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적절히 큰 수익은 못 보겠지만 적절히 빠져나올 수 있을 테고, 밑으로 깨진다면요, 추가 하락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자, 6,400원 못 지키면 더 밑으로 더 크게 빠진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셀, 물 타지 마세요. 물 타지 마세요. 자, 이거 보고도 물 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추세의 무서움을 아직도 못 느끼는 겁니까? 여기 못 넘어간다니까요, 기본이.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자, 일단 박셀 바이오 그리고 리드코프까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와의 협업 중단 소식 때문에 초강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여기 박스권은 유지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콜 소식도 막 들리던데요. 그러한 악재가 있음에도 여전히 자동차 섹터는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대되는 그런 섹터가 한번더 확인 섹터다 한번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자. 자동차 섹터 주도주임에는 틀림없으나 단기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하자. 기아차가 그 당사자였으니 조금 더 세게 밀리는 상황이고요. 반등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박스권,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라 볼수 있죠. 현대위아도 좀 처졌습니다. 그리고 만도. 자, 자동차들이 큰 하락을 가져오고는 있지 않고 다행히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도 현재,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알수 있는 겁니다. 주요 주도주로 할수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가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 강한 상승 추세가 좀 무너지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다? 시장도 위태위태 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조정, 확실한 조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해낼 것인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2차전지 LG화학도, 지금 추세 조금 무너졌고, 박스권 지금 유지는 중이나 강한 상승세에 다시 전환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구간이니까 이것도 그냥 관망입니다. 자, 삼성 SDI도 조금 흔들렸죠, 며칠. 자, SK 이노베이션 의외로 LG화학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해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주도주군들이 상당히 고점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C, 닥터K가 관심 있게 좀 본다 그랬는데요. 역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신고가 인근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수익 실현했던 부분들 한번 또, 인증시켜 드려야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는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 옆에 가입, 닥터K 멤버십,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하면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 카톡, 개인 문의 가능하고요. 유료형 가입 관련해서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상당히, 시장 흔들리기 전에 대거 차익 실현했고, 또 일부, 매수에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카카오, 미코, 카카오 11% 수익, 미코 5% 수익, LG전자 5% 수익, 자, SKC, 신세계 등, 그죠? 이노텍 손절도 있어요, 3%. 파커님, 손절도 한다고요. 그냥 무리하게 안 들고 갑니다. 3%인데 손절해? 지금 파커님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그죠? 3%인데도 손절하는데. 손절할 거 하고 이렇게 먹어내면 된다니까요? 파커님,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손절할 거 손절하고 먹으면 된다고요, 다른 거. 그죠? 딴거 손절한 거또 있어요. 보여드릴게.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절이 뭐 부끄러운 겁니까? 손절하고 손절하고 현대유아도 3% 손절했습니다. 30% 아니다니까? 손절할 거 손절하고 먹어낼 거 먹어내고 하면 된다고요. 다른 분들도 잘 참고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36%라잖아요. 근데 물 언제 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예전 상황에 그러면 야, 먹은 것만 올리냐? 뭐 아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명예의 전당 가면요. 이 보시면 쭉 그죠? 8월부터 12월까지 수익 난 부분 한달 손실 본 부분 있어요. 그죠? 매달 어떻게 다 수익 냅니까? 그런데 수익 난 거와 손실의 그 격차를 보시라 이거지. 잘라내는 거 짧게 잘라내고 수익 낼때 제대로 수익 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분 한번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수익 난 이런 현황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SKC 참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나 강하게 갖고 눌려주고 여기에서 8% 먹었거든요. 늘려주고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기관은 좀 매도가 나와도. 자, 이러한 부분들 동박 관련 설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 자,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니까, 부품이라 해야 됩니까? 원자재니까. 그죠? SKC가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니 뭐니 해도 핫 이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이 또 강한 상승 랠리 했던 상황이죠. 네이버. 자, 2.58% 상승. 자, 네이버가 전방위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이런 쪽도 상당히 최근에 수익성 개선 부분과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빅히트와의 그죠? 공동 사업 추진이라든지 등등등등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일본엔 또 그죠? 일본의 라인 쪽에 진출 점점점점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쿠팡발 이슈에도 네이버도 더 성장 가능성 있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가는 모습이죠. 네이버. 자, 신고가 권역으로 갈 것인지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카카오. 며칠 조금 주춤했으나 또 바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 참 여전히 시장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 없죠? 그죠? 그만큼 시장이 애매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자, 조금 더 관망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시장 따라 움직이는 대응 우량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게임주의 엔시소프트 100만원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주춤거리니까요.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 엔터 쪽이 최근에 크게 좀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 그래서 닥터케이도 뭐 YG 엔터를 이날 매수를 좀 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계에 뭐 빅3라 할수 있는 YG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만 뒷받침 돼주면 충분히 뭐 수익 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상승 강한 상승세는 꺾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는 현대차와 또 협업 관계에 더 돈독히 하겠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한번 크게 밀리니까 반등했다가 좀처럼 상승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시장 가치 흔들리니까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반등 실패하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세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현대제철도 간드랑간드랑. 자, 고려아연, 아연 값이 8년 만에 뭐 최고치, 갔다. 그런 이야기, 아연이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구리 가격.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하연 현재 금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 정도입니다. 박스권. 자, 조선주가 최근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조선주. 자, 현대미포조선 상승 추세로 완전 다시 돌입되어 있는 상황. 현재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모양으로는 상승 추세 먼저 돌려냈으니까요. 가장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HMM 상당히 강세. 어저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대한통운도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있는데 네이버와 또 전략적인 제휴 네이버의 유통 부분을 조금 맡을 그런 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최근에 또 과로사 문제 때문에 인건비 인원들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상향 유지 중이니까 조금 더뭐 지켜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종목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조금 더,
업종 대표주들 챙겨보고 질문해준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가 강한 상승 추세 무너지고 나니 박스권 정도입니다. 박스권. 자, 여기 30만 원 초반대 여기에서 반등 강하게 했던 여기는 지킨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33만 원권대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강하게 할수 있을까? 퀘스트 마크 있습니다. 왜? 내 머리 위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저항이에요. 여기 상당히 큰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33만 원권이 상당히 큰 저항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 가서 조금 시원찮아 보이면 일부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어저께 정도의 매수도 가능합니다만 워낙 뭐 포트폴리오 확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다가 시장도 시원찮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습니다만 어저께 지지권에서 여기 30만 원권 지지권은 맞거든요. 120일의 지지권이죠.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 여기를 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에 깨버리면 28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반등 시 저항권력, 저항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비중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원찮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시원찮다. 벌써 한달 전부터 시원찮다. 셀트리온 관련은 차익 실현하시라 이렇게 이날 36만 원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었다. 녹화 방송으로라도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셀트리온 시원찮을 겁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이야기 반드시 했습니다. 잘 참고로 했다면 낙폭 안 두드려 맞겠죠? 자, 최근에 바이오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셀트리온 호재가 몇 개가 났는데도 항체 치료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국내 최초의 항체 치료제 승인도 됐고, 휴미라 이런 부분들 판매 승인도 났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반응이 없어요.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저에다 눌러주시고 현대로템 21,000원 자 언제적 21,000원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본인은 대전제를 좀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21밑으로 쳐지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도 뭐 높게 사서 물을 타가지고 21,000원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파코님 이런 부위에서 샀다 이런 부위에서 사고 물타가 21,000원이다 1번 아니다 아닌 것 같으면 언제 샀다고 남겨보시고 이런데 쫓아갔다가 물려가지고 추가해가지고 21,000원 만들었다 1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본인 매매 스타일로 보면요 그거 고치라 그랬는데 그죠? 일단 박스권이니까 여기 박스권 중심 권역인 2400원권 여기를 뚫으면 21,700원 정도 갈수 있는데 21,000원이 아니다. 21,000원이 본인 단가니까 크게 먹을 거 없겠네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뚫어도 여기 강하게 뚫기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려면요. 여기 밑으로 안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이번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 위로 올라가기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됐어야 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뚫어 뚫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확 깨졌죠? 그죠?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요. 여기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요. 21,000원이 본전인데 그럼 수익 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21,700원 권역 여기 오면 만약에 여기 권역까지 오면 적당히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건설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건설주, 주택 공급 늘어나가겠다. 그죠? 그런 소식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나오자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5만 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고밀도화 시도를 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소식 나오고 딱 빠졌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기억해요. 자, 마찬가지로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전에 이 건설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왔던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시원찮아요. 다 좋아봤자 박스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시장의 상황. 그럼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강하게. 강하게 들이대면 안 돼요. 강하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현대로템 2월 초. 저것도 안 해요, 솔직히. 왜? 2월 초라면 이날 아니면 이날 아니면 이날이잖아요. 왜안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뭐 바로 위에 저항 천지로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 가봐야 얼마 가겠냐 싶어서 저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하려면 이런 권역이나 이런 권역 정도에서 할 만하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있나요? 상승 초입. 그죠? 하락추세 돌려내 상승 초입, 하락추세 돌려내 상승 초입 이런 데 할만하지.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여기서 뭐 가봤자 위에 저항이 많이 있는데, 2월 초면 크게 무너졌다가 또 올라타는 것까진 좋은데 위에 바로 저항들이 많이 있다. 매수 포인트가 썩 그렇게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점수 안 줘. 야박하게 대답해, 항상. 왜? 좀더잘 하시라고. 제 이야기 듣고 조금 더 생각 많이 해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더잘 하시라고. 그죠? 자, GS건설도 강세 무너졌습니다. 자, 대림산업, 건설 부분 분사됐는데요. 자, DL, ENC. 뭐, 그만한 모습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그만. 삼성물산. 자, 최근에 통신주 강세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락추세 돌려내고 상승 전환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SK텔레콤 본연의 통신 분야보다는 SK그룹의 중간 지주, 다른 회사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간 지주로 전환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 상단 노리고 왔다 갔다 할때 박스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전략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자, LG 플러스도 우리 대학생 시청자 있죠? 박스권 여기 상단에서 매도하라. 매도 잘했습니다. 그러죠? 못 넘어갑니다. 박스권입니다. 통신주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대박 날 만한 게 있는가? 마케팅 비용은 많이 나가죠. 그죠? 대박 날 만한 게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뭐 적당히 박스권 정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T는 배당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딱 나오더니 강하게 한번 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또 조금 핫했던 종목 신세계 닥터K가 중장기 뭐다? 신세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 꼬꾸라집니다. 올라가죠. 자, 팔아먹었다가 박스권 매매 계속 해오다가 자, 밀릴 때 던졌다가 강하게 치고 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거든요. 매수 단가에서 500원 빠졌는데요. 시장이 반등만 하면 이거 다시 또 수익 나니까 신세계도 뭐 계속 중장기 가능하다. 그 의견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에 보복
소비 엄청났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주들 강세 보입니다. 화장품하고. 자, 아모레퍼시픽을 닥터케이는 중장기 가능. 이렇게 종목으로 8월 달에 제시했습니다. 8월 달에, 8월 2일 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닥터케이가 중장기 가능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장기 종목 추천 8월 1일입니다. 8월 2일. SK하이닉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이대로 가져갔다면 대박. 그죠? 이대로 가져갔다면 대박. 자, 빠르게 보면 8월 2일. 그죠? 여긴데 대박.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마트, 그죠? 이마트, 8월 2일, 와우, 대박. 이마트 좋아요. 자, 쓱다큼의 지분 가지고 있는 이마트, 쿠팡 이슈 때문에 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8월 2일, 와우, 대박. 그죠? 삼성중공업, 8월 2일, 뭐, 대박은 아니라도 조금 위에. 그리고, 현대건설 맞죠? 아까 헷갈리는데. 현대건설. 8월 2일. 뭐, 적당히 대박. 30% 수익이네요. 이렇게 끌고 가면, 그죠? 되는데 꼭대기만 따라가면 그죠? 되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잘 보는데 돈이 물려 있으면 뭘안 하고 있는 겁니까? 손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트 안만 잘 보면 뭐예요? 중요한 걸안 지키는데. 그죠? 주식 투자 5개명 뭐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중요한 거,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안 지키고 있네, 손절. 30몇% 빠질 동안 가만 들고 있으면 절대로 수익 못 냅니다. 절대로 수익 못 내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중국 내수 관련,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쇼핑,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 관련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도 여러분들께 여기 인근에서 뭐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SOL 관심 있어요. SOL 관심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가는가 하면요. 유가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였어. 유가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유가 하루 이틀 비실비실하니까 빠져. 유가하고 완전 연동되는 거 확인되거든요. 닥터케이가 누구다? 그렇습니다. 닥터케이는 실전 투자대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그죠? 기름값 맞추는 거. 닥터케이가 선수입니다. 입상자입니다.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지금 말고요. 조금 늘려주면 8만원권 인근으로 내려오면 에스오일 관심 있어요. 기름값이 크게 빠지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 외국에서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고 백신 맞고 있고 그렇다면 기름값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럼 SOE 그동안에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분 싸움 열라하고 있는 금호석유 강세 이후에 박수권. 자, 나머지 섹터는 금융주들 있는데요. 빠르게 돌려보면 금융주들은 뭐 현재 강세 무너지고 좀 박수권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큰 메리트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이슈 때문에 좀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증권주도 뭐 그만.
자, 음식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오리온이 중국에서 매출 상당히 좋았다. 소식과 함께 하락 추세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외국 쌍끌이 들어오네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농심은 보면요, 기관외국 매도가 많죠. 근데 오리온은요? 오리온은요? 어머나? 파코님, 어머나? 이거 봐. 기관외국인 매수가 많네. 그럼 제가 오리온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농심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오리온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거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오리온 선택한다니까요. 왜? 하락 추세. 오리온은 돌려냈어. 자, 이거 잘 들어요. 오늘 딴거다 기억 못해도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락 추세 밑에 있는 여기에서 접근 안 하고요. 올라탔고요. 올라탔고요. 이때 보니까 좌측 하단에 보니까 기관외국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농심과 비교해봐요. 농심은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못 돌려냈습니다. 농심은 하락 추세 못 돌려냈어. 기관 외국인 매수 별로 없네. 그런데 오리온은 돌려냈네.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돌려낼 때못 따라 들어갔죠. 눌림목 올때 기다리면 당분간은 여기 또 저항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 이러다가 추가로 치고 갈 가능성 높아요. 뭐처럼 이런 신세계 같은 치고 갔다가도 밀리고 또 올라가다가도 저항권에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종목이란 게더 확인이 되면요. 조정 적당히 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 받고 적당히 올라가고를 반복합니다. 왜? 여기 턴 어라운드 종목은 돌려냈다. 하락하는 추세를 아주 안 좋던 부분을 돌려내긴 했으나 여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조정 받고 또 가다가 조정 받고 한다고요. 근데 그 조정을 상승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조정은 가볍게 하루 이틀. 또 상승은 강하게 하고 조정은 가볍게. 그렇게 하면 좋은 종목. 그렇게 했던 종목이 뭐다? 카카오. 카카오. 86,000원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 볼래요? 카카오의 흐름은 완전 퍼펙트하게 제가 다 잡아냈어요. 예전에.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하락한 추세 돌리는 여기부터 관심 가진다고요.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그걸 반복합니다, 반복.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권역이냐, 여기. 그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6,000원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하는 거 볼래요? 다 보면 여기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그죠? 여기 저항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호하게 크게 안 흔들리고 양호하게 간다 이겁니다. 양호하게 강하게 가고 조금 밀리고 강하게 가고 조금 밀리고 강하게 가고 조금 밀리고 신압으로 그죠? 저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료가 좀 시원찮아요. 제일제당 잘 봐라 했던 권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있을 때는 보질 않아요. 제일제당과 오리온 정도 지금 괜찮고 오뚜기가 살짝 돌아서는 정도. 나머지는 조금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자, 홍구석유, 그다음에 현대로템. 아까 이렇게 봤습니다. 홍구석유 왜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홍구석유도 갖고 있어요? 흥구가? 흥구석유. 흥구네. 고래가 말라 비틀어졌네. 고래가 말라 비틀어졌네. 흥구석유하고 SOIL하고 규모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기관외국 마구마구 사들어오고 있네? 그 차이예요. 그래도 제법 터지고 있죠? 중대형 우량주죠? 흥구석유?
한구석유 개별주에 가까워요. 그죠? 급 등락 엄청하고 있고 거래 말라 비틀어졌고 기관 관심 따위 없고 그러니까 잘안 가겠죠. 그럼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흥구석유 하지 말고 S오일 해야 돼요. S오일 기다렸다가 이봐요. 거래봐요. 6천원짜리인데 거래가 몇 주입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코님이 주식 경력 별로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개별주 하지 마요. 이겨낼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제 진심입니다. 중대형 우량주 하세요. 많이 벌라고 하지 말고요. 적게 읽고 조금이라도 차곡차곡 수익 쌓아 나가겠다 생각하십시오. 본인은 아마 3% 4% 수익을 만족 절대 못할 것 같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급등주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3, 4% 수익을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중대형 우량주에 집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시장 폭락장 나오면 끝장나요. 지금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으니까, 그죠? 괜찮은데, 시장 흔들거리고 박살나죠? 끝장납니다. 그냥 끝나요. 이런 시장 오죠? 끝납니다. 그냥 끝. 아웃! 아시겠습니까? 중심 어린 이야기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뭐,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가볍게 챙겨봤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금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자, 그 인플레이션으로 주요 기술주들 저금리에 자금을 끌어당겨서 기업 운영을 잘 했는데 인플레이션 앤드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 차치하고 추세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조금 조정 받았는데 계속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투여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시장에 반영되느냐 그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경기 부양책 시행되면서 시장이 좀더 가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시장에 순응하자. 시장이 무너지고 안 좋아지면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순응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나면 절대 팔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손실 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죠? 고름 조금 찢어서 짜내면 될 거. 잘못하면 손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고 발 날라갑니다.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죽어요. 그러지 말고 고름 짜는 거에서 마무리하면 좀 아파도 나중에 새살이 돋으면 다시 괜찮으실 수 있다. 반드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시장 전일 뭐 적당한 흐름 정도로는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월요일 날, 반등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자, 장대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보면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여기서 딱 끌어 당깁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은 일단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 밑에 뭐가 있다? 60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죠? 여기도 뭐 있다? 코스닥도 뭐 있다?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 60일에서 딱 끌어 당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아까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중간을 나눠 보면요. 분할을 해보면 위에 위치한 이런 구간이 좋은데 지금 반으로 딱 나누면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봤을 때는 밑에 구간에 있죠. 그죠? 위에 구간 아니고 밑에 구간에 있죠? 빨리 위에 구간으로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되는지 잘 살펴보자. 그렇게 되려면
기간 외국인이 반드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연기금이 대놓고 팔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외국인이라도 좀 사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횡보하면서 혼조세 양상 많이 보이니까 과감한 배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땡큐.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